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퐝이요.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 아마존 이 숲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생닭을 밧줄에 묶어서 아마존 강에 떨어뜨려서 잡히는 생물을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큐 같은 거 보시면은 생닭 같은 거를 하나 딱 묶어가지고 아마존 강에 딱 하면은 피라냐가 미친듯이 달려들고 물어뜯고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여기 아마존 와서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몰골이 지금 개 립창인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염 여러분, 이게 지금 8일 동안 자란 거거든요. 보세요, 여기서 면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에 한번 길러봤는데, 네, 돌아가자마자 바로 자를게요. 리발 록같아.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는 생닭이 없어서 닭을 건너편 빌리지 같은 데 가가지고 공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닭을 가지고 바로 한번 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빠치기 싫어요. 같이 빠쳐서 피라냐 밥대요. 렛츠 고. 참고로 여러분, 오늘 숲에서의 마지막 영상이지만 시내에 나가서 하나 또 영상 찍을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시장이에요. 그 시장에는 악어도 팔고 거북이도 팔고 정말 미친 듯이 많은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생물들을 팔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또 벌써 침 나오네. 먹어볼게요. 나삭나삭. 자, 여러분, 제가 닭을 달라고 했는데 피라냐 잡으려고, 아니 진짜 생닭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쏘내가 못 보겠다. 자, 닭을 비틀고 있습니다. 내가 생선 손질해도 저거는 진짜 못하겠네. 자, 이제 저 닭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요, 아이고 미안하다, 다음 생에 한국에서 태어나라, 내가 꼭 키워줄게. 피라냐 밥대로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요 닭을 들고 아마존 강에 빠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또 다른 포인트로 가가지고 거기에 좀 더 많은 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배 타러 가시죠. Let's go. 엘레나, can you let's go? Let's go. No, your eye normal. Go. 다 해줘 그래도. Hey, 캡틴, let's go. Let's go. 사실 저분이 진짜 헌터예요. Let's go.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저랑 부르님이나 캡틴 그리고 엘레나라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데 장주 좋아하시는 분,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주는 없어요. 쑥스러워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땡큐. 닭을 전달드리고 카누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is is the queen. 와우, 매너. 자, 여러분, 이제 배에 탑승할게요. Hey, what the fuck? Hey, no, you roach in front of me. 뒤로 돌아. 자, 여러분, 롯데스입니다. 뒤에 엔진이 고장나가지고 아마존 한가운데 갇혔어요. 기름 부족인가? 자, 일단 육지로 가서 어떻게 구해온다고 합니다. 뭘 구해요? 몰라. 일단 한번 기다려볼게요. 아마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건강보다 컨텐츠가 먼저야. 캡틴, what happened? Oil, not gasoline. No, gasoline. Oil. Okay. 여러분들 영어 잘 못하시니까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기름은 괜찮은데 오일이 문제라고 합니다. Translation. 자, 여러분, 오일 가져왔습니다. Vamos. 오일 고치는 와중에 이분은 장주 찾고 있거든요. Do you like Lee? 표정이 진짜 여러분 찐사랑인데. 장주 여기 캡틴 만들어 놓을게요. 와. 자, 여러분, 여기서 정착 30분 했습니다. 다시 목적지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이 피라냐가 좀 큰 사이즈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밧줄로 하려고 그랬는데 밧줄로 하면은 피라냐 이빨 때문에 닭 끊겨가지고 닭 손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런 와이어로 했고, 그리고 보시면은 닭 피가 좀 고여있거든요. 피라냐 아이들이 냄새에 민감해가지고 피를 뿌리면은 집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피를 먼저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선 와이어를 연결할 건데 이거를 뚫어야 되겠죠? 그죠? 뚫릴까요 이게? 한번 해볼게요. 오, 자, 지금 닭이 안 뚫려가지고 뉴 캡틴. 자, 요걸로 야. 관통을 한번 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야. 캡틴 탈락. 진짜 캡틴이 이제 오 와우. I'm scared. 야. 됐어. 아,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거짓말 엄청 잘하는데. 나? 자, 캡틴 스스로 오고 있습니다. 캡틴 헬미. 와, 캡틴. 자, 여러분, 이제 요 줄을 한번 묶어주고 빠치기 전에 집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피해요. 물이랑 좀 적셔서. 자, 와라 스맨. 아무 물고기나 모여라.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치킨 인 더 홀. 다큐에서 보던 거 한다. 와, 진짜 다큐에서 보던 건데. 아우, 앞에 보고. 우와, 여러분, 옵니다. 근데 결론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론은 물어 뜯어야 되거든요. 툭툭 치기만 하고 위에 와이어를 쳐요. 좀 더 있어볼까요? 네. 오히려 저 나풀거리는 봉지를 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닭은 아직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나 왜 그래 머리? 왜 잘생겼는데? 그래?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다시 넣어볼게요. 첨벙. 오, 미쳤어. 겁나 뜨기 시작했어요. 첨벙 하니까. 신기하다. 중요한 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딸려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첨벙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얘네가 저 목 부분 있죠, 저 부분만 뜯으려 그래. 이거 봐봐, 피가 저쪽에서 나니까 지금 목 부분만 뜯고 있어요. 이야, 미쳤다. 미쳤어. 아, 자, 여러분, 포인트 한번 반대편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게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첨벙. 흠집을 내야 되나 닭에? 원래 영화나 다큐 보면 바로 달려들잖아. 얘네가 조심스러워요 생각보다. 아, 이 닭 계속 날아다니네. 여기가 일단 베스트인 것 같거든요. 얘네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안에서 지금 물어 뜯어요. 물어 뜯는데 이 배만 채우고 가고 있어요. 오예. 야, 물어 뜬다, 물어 뜬다. 오, 많이 왔다. 이번에 많이 왔다. 아. 자, 그러면은 살짝 이걸 대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라도 잡아봐야죠. 들어와, 들어와. 이게 웃긴 게 첨벙첨벙을 안 하면은 얘네가 안 물어요. 아이씨. 오케이. 보트를 여기 대주신다고 합니다. 보트 위에서 한번 해볼게요. 땡큐 캡틴. 자, 여러분 보트 위에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첨벙첨벙 해야 진짜 오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없어요? Nothing. 포인트 이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달려온다, 달려온다. 근데 가만히 있어 안 물지? 이게 비계를 싫어하나? 어허. 자, 여러분 지금 캡틴이 제안을 하나 뒀습니다. 이 치킨 엉덩이에 틈을 좀 내보래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틈을 많이 내주실 거예요. 바모스. 오! 야야야야 완전 달라. 오오오 들어왔어. 잡았다. 이야. 자, 여러분 통닭으로 잡았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어디 있어? 안돼. 잡았어요. 아, 이거 메티니스다. 안돼. 뒤에 살살 밟아. 자, 여러분 이 녀석이 메티니스라는 녀석인데 피라냐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동물 사체들 뜯어먹고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얘도 이빨이 엄청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보이시죠? 밧줄 이런 거는 기본으로 뜯고 낚싯줄도 그냥 다 끊어버려요. Can I use? 요요요요. 아, 땡큐. 자, 여러분 여기다 넣고 요걸로는 계속 품에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엉덩이 지금 뭐 나와 있잖아요. 저런 거를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션버. 몰린다. 여기 유인해요. 아, 그걸로 유인할 때 가버리네. 캡틴 헬미. 아, 오, 잠깐만. 자, 여러분 지금 안에 넣었거든요. 캡틴 팔 괜찮겠지? 아, I think 볼. 자, 여러분 여기 닭에 좀 더. 자, 첨벙첨벙 하고. 와, 다 메티니스네. 보이시죠, 여러분? 야, 나 근데 손 못 넣겠어.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들어. 야해. 아, 캡틴. 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야야야. 얘 쟤는 다른 건데? 안 되겠다. 손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거는. 네. 왜 안 넣어요? 왜 안 해요? 아! 메티니스 아니야. 아, 그래도 이가 있을 거예요. 왜 안 말려? 물리면 어떻게 나 보려고요. 오, 캡틴! 역시! 캡틴도 조금 살이 있네. 와, 메티니스네. 이게 뭐야?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보는데. 이빨 한번 볼까요? 오, 여러분 얘도 이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오. 캡틴, what is that? 사르딘. 그냥 정갱이라고 하나봐요. I want to catch piranha. Little or more deep. 아, 더 깊게요. 아, 이거를 완전 찢어두고. Put inside the piranha. 아, 피라냐가 안에 들어가 있대요. 자, 이번에 더 깊게 쭉 넣어볼게요. 첨벙.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은 피라냐가 엉덩이에 박혀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박쥐처럼 안 되네. 자,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닭을 넣어서 몰리는 것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육식어종을. 이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다려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체킹해보라고 합니다. 들어갔나? 없어요. 육식어종인데 손 놓는 것도 신기하다. 뜯어먹는다. 오, 진짜 그러네. 뜯어먹어. 다른 종류들이 왔어요 또. 왔다. 와, 여러분 잡혔습니다. 자, 또 메티니스. Thank you. I want piranha. No more people there. Yeah, let's go there. 자, 저쪽에서 피라냐를 저번에 잡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포인트 이동 저쪽으로.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넣고 조금 기다리라고 하시거든요. 얘들이 창자 쪽을 좀 먹는 것 같아요. 아, 안 된다. 자, 여러분 그쪽 안 돼서 치킨을 미끼로 쓴 다음에 피라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훌치기 하시네. 자, 여러분 저희도 요거 해보고 안되면은 낚시로라도 피라냐를 꼭 잡아볼게요. 메티니스 말고. 잡았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야, 전어같이 생겼다. 전어같이 생겼어요. 밑에가 불룩한게. 여기서는 사르딘이라고 합니다. 야, 엘레나 고수네. 와, 이건 달라요. 다른거예요. 새로운거예요. 잡는 것도 나보다 잘 잡아. 와, 이빨 있어 얘. 한번 보죠. 와, 여러분 이빨 보세요. 이빨이 지금 피라냐처럼 여기 사는 애들이 이빨이 다 이렇게 나있나봐요. 눈도 똑같이 다 커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으로 표기가 있는데 신기합니다. 자, 엘레나 낚시. 여기 닭. 자, 여기는 줄낚시라고 있습니다. 첨벙첨벙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엘레나 또 잡았어요? 장주 여기서 캡틴 해야 된다 진짜로. 얘를 뒤쪽에 빠쳐놓고 좀 더 볼게요. 자, 그리고 저도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낚시해볼게요. 와, 엄청 달려드네. 우와, 뭐야? 엘레나 잘한다니까요? 우와, 엘레나 잘하네. 우와, 여러분 얘 몰리는 거 보세요. 얘네 고기. 오, 야야야. 이거 후치기네. 아니야, 엘레나 입에 껴져 있어. 아, 진짜? 아, 그리고 캡틴이 저 닭고기 자기 보트로 저쪽 반대편 가서 한번 해보죠. 거기 또 다를 수도 있대요. 아, 오케이, 좋아요. 렛츠고. 여러분 중간 조각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메티니스 혹은 정갱이. 자, 이제 피라냐 채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배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엘레나가 저 껴주는데 잘 끼네 엘레나. You fishing girl. 잡았어요? 피라냐 인사이드. 저 닭 안에 잡았대요. 우와, 피라냐. 여러분 진짜 피라냐 왔습니다. 안에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내장 안에 피라냐가 지금 있었거든요. 와, 여러분 이거는 나트리가 아니라 페루블랙이에요. 약간 다이아몬드 느낌이잖아요. 이빨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빨 보이시죠 여러분? 킵해둘게요. 자, 여러분 여기 안에 한 마리 더 껴있어요. 우와. 우와, 여러분 내장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우와, 이거 전갱이, 이거 진짜 전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얘네가 보시면 꼬리가 이렇게 찢겨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들끼리 물어뜯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얘들 이빨 한번 보여주세요. 오오오오, 이럴 줄 알고 내가 손톱끼리가 왔거든요. 오, 피라냐인데? 피라냐. 자,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담글게요. 첨벙. 자, 첨벙을 해줘야 얘네가 옵니다. 첨벙. 와우, 헌터퐝 있어요 애들? 안 보여. 캡틴, tell me one more 피라냐. Another place, let's go. 자, 여러분 다른 장소로 다시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해보고 거기서 안 잡히면은 잡은 것들 먹을게요. 엘레나, can you say 라삭라삭? 예, 하고 아싸, 여기서 라삭라삭 플라이아가를 전파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시 다 넣어볼게요. 첨벙. 부르님이 옆에서 떠주신대요. 오, 여기 한 마리 들어왔어. 들어왔어. 메티니스다. 얘 너무 작다. 방생할까요? 그래, 가라. 자, 엉덩이 쪽을 저기다 한번 갖다 대볼게요. 들어왔다. 확인. 아, 메티니스다. 아, 메티니스 방생. 자, 여러분 낚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캡틴, I want fishing. Thank you, 캡틴. 자, 여러분 닭은 이제 그만. 자, 여러분 내장으로 지금 낚시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가는 줄 알았어. 오, 캡틴, can I try? 자, 이거 여러분 랑자 아니에요. 지렁이에요 이거. 오씨, 나 손 물릴 뻔했어. 오, 다 메티니스예요. 피라냐 잡을게요. 버려. 와봐. 오, 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잡으려고 한 것 같아. 근데 손 괜찮으신 건가? 그니까 손은 안 물리네. 아, 캡틴, 내가 살려줄게요. 캡틴 팬티. 캡틴 팬티. 오해 마세요. 지금 캡틴 진짜 이거 빠질까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엘레나랑 이렇게 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피라냐만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올 메티니스. 바이바이. 와, 진짜 열심히 해주십니다. 감동, 진짜 감동. 와, 진짜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지금. 근데 피라냐만 지금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우와, 엄청 많은데. 캡틴 젤팟. 자, 여기서 피라냐 한 마리만 제발. 와, 위에서도 여러분 뜯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근데 다 메티니스라서 다 풀어줄게요. 아디오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사실 피라냐를 정말 닭으로 잡았잖아요. 심지어 거기 엉덩이 안에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했긴 한데. 뭐야, 안녕. 갑자기 지금 영상통화하고 있어요. 캡틴, 안녕. Oh, hello Frank. How do you say Frank? 코레아노? 친구. 자,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마존에서 제가 한국말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가져가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 예. One more. 라삭. 캡틴, one more. 라삭. 음이 있네. 자, 여러분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왔을 때 캡틴 재밌어 하는데. 아, 저 다리 사이로 잡으려고. 렛츠고. 바모스. 아, 할 수 있어. 한 마리 할 수 있어. 자, 이제 다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바모. 와, 여러분 방금 고기가 갑자기 복귀한 길에 쳐가지고 올라왔어요. 뭐예요? 카쇼로. 우와, 여러분 갑자기 고기 한 마리가 통태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얼굴을 쳤어요. 우와, 여러분 말도 안 돼. 이거 진짜로 너무 찾고 있던 어종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예. 우와, 미쳤다 진짜로. 카쇼로가 나왔다고. 벨럼들, 여러분 이거 진짜,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낚시 컨텐츠를 아마존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 한 마리도 안 물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저희가 찾던 녀석이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물고기 때문에 육지에 가서 조용할 때 한번 자세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캡틴, 진짜 피나. 진짜라니까. 진짜 피나. 여러분 진짜가 주장이 아니라 진짜로 갑자기 튀어 올라와서 이렇게 얼굴을 치고 갔다니까요. 진짜로. 아,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못 찍어. 캡틴, are you okay? 재치 많죠. 근데 진짜 괜찮다고 합니다. You very good. Thank you, my friend. Yeah. 자, 여러분 지금 육지로 왔거든요. 이 카쇼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이 녀석이 바로 카쇼로라고 한 녀석인데 저랑 부르님이랑 좀 오래 찾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의 임팩트가 뭐냐면 바로 이빨이에요. 와, 여러분 아랫니 보세요. 미쳤죠? 이게 약간 맘모스 같아요. 와, 근데 이게 다 큰 게 아니라 훨씬 더 커지거든요. 잡고 있는 영상을 보면은 이가 진짜 이만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닌데 그래도 자기의 입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맘모스처럼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녀석을 왜 이렇게 찾았냐, 제가 정확히 기억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군자역에 있는 한강수족관이라는 곳에서 그때 당시에 8만 원이랑 거금을 주고 데려와서 한 1년 정도 키웠었던 녀석입니다. 근데 야생에서 보면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크기가 작았거든요. 요만한 게 8만 원이었어요. 요거는 진짜 지금 낚시가 한 40 이상 될 것 같은데 요거? 이거를 근데 낚시로 안 잡고 저 배로 잡다니, 와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아마존이 우리를 받아들인 거야. 아마존이 저한테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아마존신 만세. 와 미쳤죠. 큰 갈치 같아요. 근데 비늘이 여러분 이게 그냥 상해요. 보이시죠? 진짜 그냥 갈치 같아요. 되게 비늘이 잘 벗겨지는 그런 어종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녀석은 어떻게 먹을까요 우리는? 네, 막날이니까 저희 좀 매운 거 땡기지 않아요? 매운 거 땡기죠. 나가서도 매운 게 없으니까 여기 아마존 분들에게 매운맛을 알려드리죠. 저희가 고추장이 있잖아요. 고추장을 여기 바른 다음에 카쇼로 고추장 숯불구이. 이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랑 자 여기 잡은 메티니스 플러스 피라냐 요거 가져가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애들 있죠? 얘네들을 여기에 닭이 있거든요. 닭한테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서 한번 요리해보도록 할게요. 라팡라팡. 저희가 오늘 잡은 녀석들입니다. 그래도 많이 잡았죠 여러분. 생닭 한 마리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야 이 녀석은 진짜 여러분 다시 봐도 진짜 미치겠습니다. 어머 나 보여줘 이빨. 나 네 이빨이 너무 좋아. 야 벌려 네 이빨레기야. 우와. 우와, 여러분 얼마나 날카로운지 바로 박혔어요. 살짝 피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약간 박힌 거 보이시죠? 쉐터퍼. 자, 요 카쇼로는 칼집 내가지고 고추장 쫙쫙쫙쫙 한 다음에 숯불에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들은 어떻게 하냐? 저희가 닭으로 잡았기 때문에 닭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는 닭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아까 미안하다 계속 얘기했지? 이제 안 미안해, 리발. 라삭마삭. Hey, 치킨. We coming. 자, 여러분 이 닭한테 육식어종 메티니스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것 같아. 자리를 피해줄게요. 그렇지. 이렇게 눈치 본다. 야, 화끈하게 와. 절로 하나 던져줄까? 자, 여러분, 요거 하나 던져줄게요. 자, 먹어. 크게 반응 안 보이네? 안 좋아하나봐. 닭도 안 먹는 물고기를 우리가 먹어보자. 와, 진짜 관심 안 보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경계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일단 저거는 여기 두고, 이따가 없어져 있으면 그냥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이 녀석들을 먹어볼 건데, 요거 네 마리는, 신라면엔 고추장에서 매운탕, 얘는 손질해가지고 구워서 먹어볼게요. 저기 숯불이 24시간 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조그만 녀석들 손질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도 종류별로 가져왔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요거는 피라냐. 그리고 요 녀석, 좀 다르죠? 이건 메티니스. 사실 요 두 개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냥 사르딘이라고 하는데 정갱이를 보통 사르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도 미묘하게 지금 좀 다르잖아요. 눈알 크기도 다르고 꼬리 색깔도 다르고 얘는 또 블랙팁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좀 신기한데 일단 요 녀석들 다 내장 까고 손질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늘을 조조조조조조. 자 이 비늘이 피라냐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쉽게 까집니다. 자 얘는 또 비늘이 좀 억세 보이거든요. 우와 야 다르네. 오 이거 봐. 얘는 그냥 껍질처럼 벗겨진다. 우와 약간 붕어 느낌. 약간 비늘도 붕어 느낌이에요. 근데 얘도 이를 보시면요 뜯어먹기 좋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대가리를 바로 잘라줄게요. 라삭. 옆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라삭. 헛웃음이었구나. 얘도 비늘이 세 보인다. 오야 얘는 오야 야 이거 와 기분 개 좋은데. 얘는 비늘이 너무 재밌게 벗겨져요. 보세요 한 번에 갑니다. 회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라예요. 자, 얘도 이 정도 하고 대가리 라사 사모라이. 자 얘는 진짜 전어 같지 않아? 맞아요. 전어처럼 비늘도 굉장히 얇아요. It's very exciting. 자 얘도 나머지 싹 다 벗겨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도 라삭 사무라이. 그리고 여러분 피라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약간 날 같은 거 보여? 이렇게 하면 안 가져요. 이렇게 하면 가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걸려요. 그리고 여기 자국이 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어 수단인 것 같아요. 밑에 배가 굉장히 특이하게 날카롭습니다. 얘도 잘라줄게요. 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요 내덩이는 내장 한번 싹 빼주고 올게요. 자 이 손질에는 요 녀석들을 끓이기 위해서 냄비에다가 물을 먼저 받아주러 하겠습니다. 요강처럼 생겼는데요 그거? 사실 내가 샀어. 요강이면 어떻습니까? 여기 아마존이잖아요. 위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다 일단 물을 받아주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싹 다 아마존 물이 나와서 저희가 아마존 물로 계속 씻고 있거든요 항상. 자 근데 여기 유일한 식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물은 어때요 장주야? 씻을 때? 떼꾸정물 나오던데요? 워터야. 오케이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제 물에다가 고기를 넣기 전에 따라라 비상 스프 가져왔습니다. 자 요거 딱 해가지고 넣어버려. 자 그리고 라면 스프 먼저 넣는 게 국룰이죠. 라면 스프를 먼저 넣어야 끓는 점이 올라가가지고 면이 꼬들꼬들하게 익는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넣으면 비린내나. 끓인 물에 넣어야 돼요. 오 역시 요리 유튜버. 아니야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다시 꺼내? 손잡이가 없는데? 여기 엄마 있잖아. 뜨거운 거 엄마들. 엄마 이거 이따가 해줘. 자 여러분 여기다 올릴게요. 불이야. 뚜껑 닫아버려. 어휴, 저 손으로 그냥.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카쇼로 손질 한번 해볼게요. 와,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잡힌 카쇼로입니다. 우와, 이건 진짜 미쳤어요, 진짜로. 근데 이빨 이렇게 크면 어떻게 사냥해요? 일반적으로 먹이용 열대어들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소형종 열대어들인데, 얘네가 사냥을 할 때 굉장히 호전적이기 때문에 그냥 탁 해서 앞니빨로 찍어버리게. 찍어서 어떻게 먹어요? 찍어서 쾅쾅 이렇게 먹어요. 그 매력에 제가 빠져가지고 키운 거고, 대신에 굉장히 사육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생먹이를 계속 주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먹이용 어항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얘 비늘을 이제 벗겨볼 건데, 와, 얘 비늘 벗길 때 약간 갈치 같아요. 비늘이 엄청 작고. 근데 얘 바다 물고기 특징인 기름 지느러미까지 있는데? 이거. 뭐지? 아마존강이 기수인가요?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오, 신기하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는 은색깔인데 여기 뒤에는 검은색입니다. 이게 강 위에서 얘네가 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독수리나 이렇게 얘네들 체간의 애들한테 보호색을 띄는 거라고 합니다. 자, 얘는 구워 먹을 거기 때문에. 잠깐. 왜? 제 끓어요. 끓어. 와, 이거 미쳤다. 자, 넣어줘. 피라냐. 숭어도 들어가고. 오징어 들어가. 자, 여러분 얘는 아주 팔팔 끓여주게. 아, 이런 말투를 좋아하시구나. 들어가. 하지마. 이런 거 좋아하시네. 자, 여러분 다시 손질할게요. 얘는 근데 이 머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를까요 말까요? 근데 브루님이 이 이빨을 탐내하고 계셔가지고. 자, 이빨이 엄청 딱딱해가지고 이거 쉽게 안 부르실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뽑아볼까요? 일단 머리를 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양옆으로 깔끔하게 비늘 벗겼으면 머리 먼저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생선 지느러미가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지느러미가 달려있어서 지느러미 밑으로 해서 쳐줄게요. 우와, 미쳤는데? 와, 여기 뼈 미쳤어요. 뼈가 엄청 세다. 와, 미쳤어. 잠깐만. 엄마 왜 이렇게 웃어? 말 안 통하는데 재밌나봐요. 다이 기분 좋네. 와, 여러분 이거 한번 씻어주고 안에 내장도 싹 빼주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배 먼저 한번 따볼게요. 야, 이거 되게 잘 된다. 오, 피라냐 같은 경우는 엄청 질긴데, 와, 요거는 지금 롱코까지 그냥 개 깔끔하게 다 따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씻어주고 올게요. 브린 머리 버릴까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왔으면 칼집을 놔줄 겁니다. 숯불에 구우면은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내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다 기름 같아. 회로 한번 먹어볼까요? 아, 아니. 자, 일단 칼집을 쫙 내줄게요. 와, 근데 뼈가 생각보다 너무 두꺼워. 먹을 게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리가 아삭아삭하네요. 진짜 아삭아삭하지? 들어보세요. 우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주가 또 로추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로추장을 또 발라봐야죠. Shut the fuck. 자, 요 사이사이에 잘 껴줘야 이게 속까지 맛있어지거든요. 여기 안에도. 굿.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요 상태로 딱 들고 와서. 와, 엄마 고마워, 엄마. 자, 여기 올릴게요. 우와.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다 익어가면 라면 넣어볼게요. 나삭나삭. 자, 여러분 그리고 요 카쇼로 이빨이랑 대가리 있죠. 또 어두육미라고 생선이 굉장히 머리가 맛있습니다. 자, 요거는 고추장 안 하고 그냥 바로 한번 올려볼게요. 우와. 와, 비주얼 롯데나 맞지? 자, 여러분 요리 다 되면 다시 찍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뒤집은 거거든요. 와, 미쳤는데? 자, 여러분 저기 기름 떨어진 거 보이시죠? 와, 이거 보세요. 이거 기름이에요. 수분이 아니라. 우와, 이거 떨어질 때마다 불이 올라옵니다. 와, 고기에서 이럴 수가 있다니. 이거 왜? 아, 뒤집으라고? 엄마, 알겠어. 안돼. 아, 이게 노하우가 있다. 안돼, 엄마. 우와. 자, 여러분 이제 라면을 들어가라. 자, 여러분 피라냐 라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아이스. 고마워, 엄마. 안돼, 제발 부숴주지 마. 오케이.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여러분 미쳤죠? 와, 이거 진짜 머리도 미칠 것 같고. 이거 라면 보세요. 미쳤죠? 피라냐 꼬리 덜렁거리는 거 보세요. 다 익었어. 엄마 조심해, 제발. 다치지 마.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요리가 완성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좀 기본적인 라면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에 과연 궁금한 게 피라냐의 그 향이 배겨 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먹어볼게요. 초베르. 솔직하게 그냥 라면이에요, 피라냐예요? 와, 그냥 라면. 솔직히 피라냐 향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생선 조금만 뜯어 먹을게요. 자, 여러분 요 정도 딱 뜯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초베르. 그냥 흰살 생선. 다들 예상하신 딱 그런 맛입니다.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어요. 흰살 생선이요. 자, 이번에 참 껍질 먼저 먹어봐야겠다. 나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일단 껍데기 먼저. 맛있겠지? 잡아봐라, 못 잡겠지? 나쁜 녀석. 초베르. 바삭바삭하네. 진짜 맛있어. 당장 일로 와. 먹어봐. 근데 얘가 지금 장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꺾이네, 가시가. 씹혀도 되는 가시 같은데. 장주. 추베. 미쳤지? 치킨 맛 나, 진짜로. 나도. 자, 먹어주세요. 초베로. 진짜 맛있다. 미쳤죠, 진짜. 그거 맛이에요. 무슨 숯불 닭갈비 껍질. 오, 맞네. 자, 여러분 이번에 카쇼로 살인데 이 가시가 왜 이래? 원래 여기 위에 가시가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가시가 감싸고 있어. 그래서 이게 칼집 낼 때 안 들어갔구나. 근데 이게 장어뼈 같아가지고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 카쇼로 살, 요거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식용으로 판매 안 되고 애완용으로 비싸게 분양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먹으려면요 애완동물 샵에 가서 이 정도 크기면 한 40만 원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존 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먹어볼게요. 초베르. 씨, 내가 무슨 말이 나올 것 같냐? 우와, 닭가슴살이야. 살이 완전 두툼하고 진짜 맛있어요. 어, 돌아간대. 이거 빨리 먹어볼게요. 먹어보세요. 초베르, 초베라. 어때? 이거 민물고기 맞나? 아, 삼치 같다, 삼치. 삼치 같아요. 그 정도로 결이 엄청 빡빡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여기 와드마존 분들이 다 드시는 이유가 있네. 엄마 초베르 해주는 줄 알았네. 굿. 어, 엘레나 컴온. 릴리 굿. 초베르. 엘레나 할 수 있어요. 초베르. 오케이. 굿. 굿? 오케이. 오, 야, 장주야, 빨리 와. 야, 침 닦고 와, 침 닦고. 자, 오늘 카메라 들어주고 고생한 장주 한번 먹어봐. 우와. 추룩추룩. 이 은두레기. 어때? 아, 뭐라 하지? 민물고기 맛이 아닌데. 맞아, 바다고기 맛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와, 미쳤어요. 자, 그럼 마지막, 어두육미입니다. 어, 이가 어떻게 됐을까? 와,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이가 아직 딱딱해요. 엄청. 숯불에 엄청 조졌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여기 살 있죠? 기름기 지리는데. 자, 여기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씨. 아, 나 빨리 줘. 이거야. 아니, 진짜 이거 완전 그냥 요리다. 빨리 내놔. 야, 진짜 미쳤어. 진짜. 빨리. 야, 왜 전시를 안 줘? 빨리 줘. 와, 그리고 기름기가 개 미쳤어요. 입에 기름 이거 보여? 와, 뭐야 이게? 이게 볼살인 것 같아. 볼살. 브레임, 이게 최고인 거예요. 브레임 제일 맛있는 거 먹은 거예요. 초베라. 와, 기름 떨어지는 거. 진짜 이거 완전 다르죠? 비교가 좀 안 되네. 내가 봤을 때 연어 볼살이나 이런 느낌일 거예요. 기름기 엄청 많아서. 그냥 엄청 담백하다는 거. 이 정도만 말할게요. 아, 야, 장주 발골하고 있네. 우와, 야야, 장주야. 형님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야, 형 양보해야지. 먹어. 우와, 어때? 우와. 미쳤어? 좀 드셔봐야 돼요. 어, 한번 먹어볼게. 자, 장주가 먹여줄 거예요. 초베르. 빨아도 돼? 손가락? 아, 당근이죠. 와, 진짜 여러분 미쳤습니다. 이거는 민물고기가 아니야. 진짜 바다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미쳤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짜 운 좋게 주작처럼 이거 뭐 말도 안 돼. 피라냐 뭐 생닭으로 피라냐나 뭐 이런 거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카쇼로가 와가지고 캡틴 하필 눈을 치고 눈에서 피가 나고 딱 그 물고기 잡았는데 그게 바로 제가 굉장히 아마존에서 잡고 싶었던 카쇼로라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아마존 신이 저희한테 준 거 같고. 아, 근데 닭들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 이 리발렛기들 저거 놔주지 그러면.